자, 이번에는요,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입시 전형에 대한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 모집 분야와 정원인데요. 초등 융합은요, 수학심화가 40명이고, 과학심화가 60명이고, 정보심화가 20명입니다. 또 중등융합 같은 경우에는요, 수리정보심화가 20명, 그리고 과학심화가 20명이 되겠습니다. 초등융합은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친구들이 동시에 지원할 수 있고요. 중등융합은요,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지원해서 내년에 중1 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자, 전형은요, 1차와 2차 전형을 통해서 영재성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전형으로 1차는 서류가 있고요. 또 수차례 온라인 교육 평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대 영재원 홈페이지에 9월 1일 자세하게 공지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류로는요, 1차에선 자기소개서와 함께 지원서 그리고 보호자 소견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가 있습니다. 보호자 소견서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소견들을 올리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소개서는 아이가 직접 쓰게 하도록 하면 좋지만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어머니가 함께 보시면서 같이 다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요, 1차에는 추천서를 내지 않지만 2차에서는 반드시 영재교육원을 지원함에 있어서 추천하는 추천서가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전형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교대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요, 시험으로 봤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2021학년부터는 이제 온라인 과제로 1차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의 차이점이 있겠죠? 일단 이전 방식에서는 수학이랑 과학이랑 정보 문제가 고르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정보를 지원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의 수학 문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학 문제와 과학 문제와 정보 문제가 비율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지원한 친구는 수학 문제가 더 많이 나오긴 하죠. 하지만 과학도 잘 봐야 되고 정보 문제도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온라인 과제 또한 수학, 과학, 정보 분야의 과제가 골고루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지원 분야별로 공통 교육도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심화 과학을 지원했다 하더라도요, 합격하고 난 이후에 영재원에서 수학도 배우고 정보도 배우고 그 다음 더 많은 과학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면접 시에는 영재성 평가가 있는데요, 사실 집필시험이 없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어떻게 뽑을까 궁금하시죠? 이전에 영재교육원 즉 교대 영재원에서는요, 영재성 평가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기 시간에 문제를 뽑게 하고 그 문제를 풀게 하고 교수님 앞에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었는지를 설명하게 하고요. 또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교수님이 계속 연속으로 질문하면서 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영재성을 평가했습니다. 서울교대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희한하게도 영재를 잘 뽑는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많은 공부를 해서 뭐 수학 경시대에 입상한 친구도 있고 또 과학도 공부를 많이 한 친구도 있어서 영재교육원에 교대 영재원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친구 정도 합격하겠지라고 했던 친구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전혀 뭔가 새로운 공부를 하지 않았고 또 학교 공부 이외에 더 이상하지 않은 친구가 있지만 이상하게도 영재교육원 합격했던 친구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대 영재원 나름대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영재교육원을 이제 운영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관찰한 결과, 또 연구한 결과,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들을 다면적으로 관찰해서 뽑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에 특히 교대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서울교대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요, 동시에 3학년, 4학년, 5학년이 초등학교 과정을 초등 영재원 과정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이전에 그 문제도 아이들 시험 보고 나면 되게 어려웠다 하고요. 또 문제의 그 시험을 풀고 난 이후 중에 합격한 친구들이 어떤 편차를 보면 아주 높은 점수도 있고 아주 낮은 점수 합격했다는 거죠. 그만큼 문제가 어렵다는 것. 또 하나는요, 매번 뽑힐 때마다 학년마다 또 변수가 있지만요,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이 그나마 많이 뽑히고 있습니다. 3학년 친구는 적은 수 합격하고요, 5학년도 그 다음에 6학년 되기 때문에 적은 수 합격한 편이지만 4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아주 많죠. 그래서 4학년 친구들은 많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영재원 합격하기 위해서 실력도 중요하고 영재성도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 아이는 영재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지원조차 안 하고 싶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재권에 합격했다고 해서 전부 다 모두 100%가 영재는 아니고요. 그만큼 가능성을 발견한 친구들을 영재로 키우고자 미래에 훌륭한 과학자로 키우고자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가능성을 많이 분출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영재 합격 비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재원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나눠봤는데요. 서울교대 영재원과 그리고 고려대 영재원, 대학부서 영재원 중에는 우리 서울 지역에 있어서는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재교육원이고 또 생긴 지 오래된 영재원이다 보니까 훨씬 더 체계도 많이 잡혀있고 좋은 아이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정보와 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